일어나. 좋았어? 좋았냐고. 마약하니까 좋았냐고!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방송국 MBS의 황석제작 박준서입니다. PD님, 오늘은 평소 주제와 다르다고 하던데 뭐죠? 오늘은 팔덕팔덕 주서씨를 위해 제이떡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주서씨 어떤 주제인지 예상하시나요? 제이떡이면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에 한 번 더 입덕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 상처를 받으신 준서씨를 위해 전문가 한 분을 초빙했는데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방송국에서 만능 보도를 맡고 있는 보도부 심서영입니다. 제가 준서씨의 상태를 미리 들어왔는데요. 이 정도 상태라면 처방이 나왔습니다. 저의 처방은 보이넥스 도어입니다. 아, 이런 아이돌이 있었군요. 그런데 보이즈넥스트 도어가 왜 저와 알맞은 처방인가요? 일단 첫 번째, 보이넥스 도어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논란이 없어서 논란 때문에 상처 입으신 준서 씨에게 적절한 처방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직코가 프로듀싱을 봐줬기 때문에 2세대에서 입덕을 멈추신 준서 씨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준서 씨의 흥미를 끌기 위해 제가 코너 속의 코너 나 누구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멤버들을 섞어놨습니다. 준서 씨, 그러면 첫 번째 멤버부터 누구일 것 같나요? 제가 보이넥스 도어가 전원 한국인 그룹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멤버도 한국인일 텐데 일단 되게 어려 보여요. 그래서 MZ 이름일 것 같은데. MZ 이름? 네, 약간 남궁진호. 남궁진호요? 준서 씨가 남궁진호라고 예상했던 멤버는 사실 리우였습니다. 아, 리우. 애매한데요. 다음 멤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거 같나요? 어, 저 고등학생 때 제 친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그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 이름이 뭔가요? 조성호였는데요. 조성호. 원래 잘생긴 사람들끼리 이름도 닮나요? 동일은 아니에요. 연락을 한번 해보셔야겠어요. 정답입니다. 이름은 성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다음 멤버 한번 볼게요. 네. 되게 동그랗게 생겼네요. 동그랗다. 좀 동그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약간 동근? 동근이! 동근에서 동근이. 이 멤버의 이름은 태산이었습니다. 태산이요? 태산. MZ 이름이네요. 준서 씨가 생각하는 MZ는 뭘까요? 태산이 MZ 이름이라니. 바로 다음 멤버 볼게요. 오! 제 생각엔 이 멤버가 막내일 것 같아요. 되게 어려 보이거든요. 맞아요. 중학생인 것 같은데. 중학생. 네. 그래서 좀 요즘 애들 유행하는 이름 있잖아요. 그런 중성적인 이름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들었거든요. 한지우. 지우! 한지우? 이름 너무 예쁜데요? 이 멤버 이름은 아쉽게도 운학이었습니다. 운학? 네, 운학. 방금까지 막내 운학이까지 봤는데요. 이번 멤버는 누군 것 같나요? 머리도 좀 길렀고 되게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니까 김준수. 준수한 외모를 가졌어. 김준수. 그럴듯한데요? 그쵸? 네. 근데 이 멤버 이름은 아쉽게도 이한이었습니다. 이한이요? 네. 이제 마지막 멤버를 한번 볼게요. 약간 임씨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임씨? 네. 임강수. 임강수요? 네. 저 오늘 새로운 이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은데요. 이 멤버는 약간 보이넥스 도어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오. 명재현. 명재현. 그러면 멤버 이름 정도는 우리가 지금 배워봤으니까 바로 앨범 깡을 해볼게요. 가자.
간판이라고 했던 명재현 씨가 아무래도 좀 기억에 남는데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어! 인기 멤버들인데요? 왜냐면 일단 너무 잘생겼고요. 이렇게 선한 얼굴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게 뭔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오늘 준서 씨 입덕을 하셨나요?